16인 하극상 사건의 계기가 된 미국 해외 군원국장 파머 대장이 내한하기 하루 전날 경부선 하행선. 이 사람 장도영 중장. 5.16 군사 혁명 이후 그야말로 단군 일에 최고의 권력을 한 몸에 지녔던 사람.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겸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겸 국가재건최고회 의장 겸 내각수반 겸 국방부 장관직을 겸했던 사람. 그러나 불과 두 달 뒤에는 반혁명을 기도했다고 옥창에 갇혔던 사람. 평북 용천 태생으로 동양대학 재학 중 학도병으로 일본군에 들어가 천왕이라 불리는 히로히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 육군 소위로 복무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여 월남. 군사영어학교 졸업 후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미군의 총애를 받고 계속 승진해서 육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지금은 제2군 사령관에 재직 중. 나이 37세. 헌데 오늘은 웬 사복 차림일까? 예편 신청을 내요? 사표를 냈단 말이죠. 당신이 왜 사표를 내요? 장도영의 아내 백형숙. 당시 서울에서 이름 높던 의학박사 백기호의 장녀로 현직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그녀는 이대 재학 시부터 이기붕의 아내 박마리아의 수제자로 미국 유학을 마친 후 이대 총장 김한란의 중매로 결혼을 하고 그녀들의 총애를 받으며 한미 고위 장성들과 자주 파티를 주최하던 사교계의 여왕적 존재. 그만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만둘 사람 그만둬야지. 당신이 왜 그만둘 사람이에요? 창군 당시부터 6.25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한국군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야말로 한창 일할 나이에 왜 그만둔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당신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누가 밀어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해변을 신청한 거예요. 자원을 해요? 살고 후에 계속해서 전국 문제로 시끄러웠잖소. 이래저래 잠잠해지나 했더니 최경록이가 총장으로 앉으면서 다시금 강력하게 전국 방침을 시행할 모양이야. 어물거리다 망신당하기 전에 자퇴를 결심한 거야. 정군 하지만 장성치고 4.19 이전에 정치바람 안탄 사람 누가 있어요?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어요? 군의 정치적 중립이니 뭐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논리라고요. 어쨌든 우린 좀 별달랐잖소. 아니 별다르다뇨? 뭐가 별달라요? 아버님, 아버님. 응? 좋았습니다. 어서 오게라. 카카, 오랜만입니다. 이소희도 와 있었군. 아버님 안녕하시지? 어느 아버님이요? 여기 아버님이요? 경무대 아버님이요? 어? 여서 언게나 미세스 장도 와 있다네. 아, 예. 그랬어? 이리자. 장장군 오셨구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유엔군 장성들을 초대하게 돼서 내가 미세스 장을 불렀어요. 호스테스 노릇 할 사람이 없어서요. 아, 예. 영광입니다. 제가 이거 마침 이걸 잘 가져왔군요. 여보. 이게 뭐예요? 열어봐도 돼요? 그러구려. 어머나. 어머나. 어쩜 이게 뭐야? 그러게. 이 겨울에 웬 메론이야? 1960년 온실 재배란 것이 없던 시절. 미국 고문관이 하와이를 다녀온다길래 아버님 생각이 나서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요, 정말 효자도수. 고마워요.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장만하자고. 네, 어머님. 그래. 자.
꽤 무겁네. 아니, 아니에요. 조심. 수박 아니 메론은 잘 먹겠네만 선거는 어찌돼 가나. 군에서 80-90% 나와야 할 텐데. 아, 왜 80-90%입니까? 100%는 물론 경우에 따라선 그 이상도 나오게 해야죠.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부탁합니다, 형님. 이 녀석 보게 새파란 소위가 장군 보고 형님이라니. 아버지, 아이 각하께서 아버지 보고 아버님 아버님 하시니까 우리 형님이 되시잖아. 그래.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장도영은 이기붕의 양아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저 국방장관 현석구 씨 말이에요. 그분이 경성제대 다닐 때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은 의학부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요. 그 현 장관께 얘기를 하면 이봐요. 전석구 씨는 이제 국방장관이 아니야. 한 열흘 전에 개각을 해서 사임을 했던 말이야. 정치학 교수가 뭘 더 모르시는구만. 아, 그렇지. 어쨌든 그분은 민주당 중진이잖아요. 창총리가 아끼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분께 얘기를 하면 관둬요. 난 이미 옷 벗을 각오를 했으니까. 'She is headquarters there. This is General Zhang's wife. 저 군악대는 장도영이 사령관으로 있는 2군 사령부 군악대인데. 무사히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누가 오는 거야? 아닙니다. 사령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영장 나온 겁니다. 나를? 여보, 나는 자주 서울을 왕래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접은 무슨 영접? 나도 빨리 들어갑시다. 아닙니다. 사령관 입대 대요, 경례.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어? General Zhang, I've come here on urgent business.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저 각하께서 예편 신청을 내셨다는 소문이 이군 사령부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I hope nothing has happened to our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I can't believe you didn't tell me about this.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 아주 복잡합니다. Politics is politics. The military is the militar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invested a lot of money to train a few Koreans to become good generals. The 8th Army headquarters is having some serious discussions about your retirement. 박사님, 웬일이요, 두 분이? 에, 민주당 간부들이 전화를 했는데 무조건 박사님한테 가보라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저 역시 같은 전화를 받고서 무슨 사고라도 났나 해서 급히 왔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역사의 손길이 느껴지는군요. 중앙청 안에 두 달 넘게 있으면서 오늘 처음 여기 나와봤어요. 아, 박사님. 무슨 일이신지. 아마도 두 분을 내게 보낸 것은 나를 말리라고 그랬을 게요. 오늘 내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방적을 떠날지도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예?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9 부상 학생들과 유족들이 국회를 점령한 뒤에 지금 국회에서는 원흉들을 엄벌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스당이 국회에 방화한 일은 있지만 대모대가 의정단상을 점거한 건 세계 의정사상 처음이라더군요. 네, 대모대의 의사 표시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요구는 옳지 않습니까? 4.19 영령들, 수백, 수천 명을 죽이고 다치게 한 언행들, 부재다, 집행유다, 프로노타니 말이나 됩니까? 그걸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나도 그들의 분노는 이해를 하지만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끝내 특별법을 만들면 나는 이 당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한 겁니다. 박사님, 그건 너무 민심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특별법은 죄형 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죄형 법정주의와 이 형벌 불소급 원칙은 근대 법치 국가의 대본으로 이 세계 모든 문명국들이 다 지키고 있고 유엔 인권 선언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모든 문명국들의 조속거리가 되는 것이고 야만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도 몰라서가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 어떤 범죄이든 법률이 정한 바가 아니면 형벌을 가할 수 없고 형벌 불소급 원칙은 법률의 효력은 그 법률의 시행 이전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특별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4.19 이전에 저지른 범죄인이 그 당시의 법률로 형벌을 가해야 하지 법정 소송 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들이 밉다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 전회에서 우리가 본 6대 사건의 판결도 법관의 입장에서 이 원칙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국회 난입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조야가 온통 법리 논쟁에 빠져 있었는데. 박사님, 원리 원칙을 고수하시겠다는 박사님의 뜻은 우러러보지만
지금은 혁명기 아닙니까? 평상시는 마땅히 법률의 원칙대로 해야 하겠지만 혁명기에는 어떤 나라도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변칙적인 혁명 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단도 직입으로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사님은 4.19를 혁명으로 안 보시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왜 제2공화국의 시정 목표를 혁명 가후 완수에다 뒀습니까? 그리고 정의 언론증을 중히 여기시면 왜 국회에 난입한 대무대들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서입니까? 그들만은 도저히 건드릴 용기가 없어서입니까? 아, 신부님. 죄송합니다. 신부답지 않게 강경책을 주저하겠어요. 아니옵시다. 이 신부님의 매력은 신부님답지 않은 데 있고, 이 신부답지 않다는 것은 인간답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인간답다는 것은 늘 천주님을 향해서 불행한 인간을 변호하고 항의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천주님의 말씀... 이러다간 법리 논쟁이 교리 논쟁으로 번지겠습니다, 그려. 그럼 탈당하시겠다는 말씀은 지수하시는 거지요, 박사님? 이 김신부님 이래서 미워할 수 없다니까. 김철규 신부, 당신 나이 42세. 해방 후 노기남 주교의 비서로 있으면서 교육자에 불과했던 장면을 천주교 대표로 정계에 끌어들이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당차고 담대한 성격에 아무한테나 반말을 하고 술과 담배를 즐겼지만 일체 이권에는 관여치 않아 괴성으로 알려졌던 사람. 특히 군 관계에 밝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알려질 것입니다만은. 여보세요. 날씨 아 그래. 알아. 곧 가지. 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아니 그뭐 누구를 좀. 에이, 중궁이 밝으니 남쪽으로 가시면 뜻밖의 기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신부님께서는 관상까진 보시오. 그래서 혹자는 날 보고 걸레 신부라고 합니다. 걸레 신부요? 예. 그러나 그 걸레는 세상에 때를 닦는 걸레지요. 장면은 그때까지 총리 공간도 마련하지 못해서 총리 인준 때 선거 사무실로 쓰던 반도텔 8층 808호실과 809호실 두 방을 집무실 겸 숙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5.16 쿠데타 때 큰 화근이 되지만. 아이고, 늦게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잖아도 내가 이리로 오는데 누가 남행을 하면은 뜻밖의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얻을 거라고 했는데 귀인이 바로 진산이십니다. 혹시 그 누구라는 분이 걸레 시부님 아닙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아십니까? 그 사람 며칠 전에 만났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진산은 한국에서 제일 가는 정치 노름꾼이다. 그런데 물주를 못 만나서 그 솜씨를 썩히고 있다. 물주를 만나면은 초장에는 이뤄질 줄 알아야만이 막장에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걸레 신부님의 중재로 만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안 되십시오. 네. 아, 혹시 노름판의 물주가 내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시다면은 초장에는 따시지만 막장에는 이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산. 네.
나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아니 올지다. 아, 요즘 같아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 점이 운석 선생의 흠이라면 흠입니다. 지금은 생사를 걸 때입니다. 그런가? 어쨌든 지금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다음 기회에는 진상에 받아주세요. 이 서로 번갈아 하면 내가 책임지 아닙니까? 또 이 경모대 사자회담 생각하십니까? 경무대 사자회담. 1차 조각 당시에 장면이 유진산에게 약속을 어겼던 일. 아닙니다. 정치라는 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서 아군도 되었다가 적군도 되었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면 나는 그걸 잘 몰라서. 박사님. 아, 예. 며칠 전에 국회에 대모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치안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구파는 같은 민주당 이름 아래 구차스럽게 구파 동지회라는 이름으로 미적거릴 게 아니라 아예 신당을 발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대모대 앞에 싸우지 않기로 악수까지 했었죠. 싸우되 당당하게 싸우자는 거죠. 그 같은 민주당 아래 신구파라니 이거 한 이불 속에서의 그 부부싸움 같아서 이젠 아예 딴 살림을 차리고 당당하게 상시름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 그런 게 내각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로 뭉친 것이 최선책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차선책에도 택해야지요. 이 언론이나 국민들 차라리 깨끗이 잘 갈라졌다고 말씀들 하더군요. 갈라서고 보니 박사님 쪽이 95명, 우리 쪽이 65명, 민정불학부가 41명, 무소속이 9명. 아, 이건 물론 민의원의 경우로 나 혼자 꼽아본 예상 수입니다만 대강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도 전국 안정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이 과반수 수가 이 117석인데 우리가 이 안정된 집권을 하려면은 20수석은 더 있어야 됩니다. 박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숫자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진산. 네. 그 말씀 진심이십니까? 벌레 신부 말을 잊으셨습니까? 노릉부는 처장에 이뤄준다는 걸. 이 처장 막장 가릴 것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진산 보고 내각에 들어오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재모든 다 들 것이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총리제를 신설해서 맡으시라고. 아무튼 이번에 결단을 내셨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시다면 진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안정 때문입니다. 한가에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심판은 신물이 나고 구파는 구린내가 난다고요. 한마디로 정치 전체가 불신을 당하고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신을 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래각을 도와주자. 장래각을 도와서 전국과 시국을 안정시키자. 그래서 도탄에 빠진 경제를 일으키고 혁명과업을 완수하도록 하자.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심파고 구파고 다 날라. 그 날라간 자리에 어떤 이질 세력이 들어앉을지 모른다. 불구스레한 혁신 계열이 들어설지, 총칼을 든 군인이 들어설지. 이런 위기의식에서 내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사람들을 아예 내보내자, 그렇게요.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이요? 네.
유행가처럼 사랑을 따라다니 스승이 울어, 스승을 따라다니 사랑이 울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민관식, 이충환 씨 같은 합작파 의원 말씀이십니까? 네. 혈통은 해공, 유석계열이지만 민주당 분당은 말자는 명분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명분을 따라 남으라고 물꼬를 터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산. 이날 밤 이밀실에서 역사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진산은 후일 회고록에서 이날 비상시국 선언을 하라, 경제 재건 시책을 세우라, 다가오는 지방의원 선거를 공명하게 실시하라 등의 요구를 했다지만 과연 그런 교과서적인 차원에만 머물렀을까? 정부 안정이란 명분 아래 합작파 문제와 그 밖의 문제가 이밀실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을까? 그 밖의 문제, 유진산은 그 다음 날부터 행동에 옮깁니다. 해도 지고 뭔가 그 아시들이 기다리실 텐데 왜들 여기서 이러고 계시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 우리 그런 사이비자를 키워 보십니까? 아, 자유당 독재 추정 때 애를 썼으니 이제는 그만한 대접 받아도 되지 뭘. 왜이십니까? 신당 발족 발표하시고 가자 바쁘실 텐데. 아이고,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하지 맙시다. 신당이고 뭐고 골치 아파. 이게 피해 다닌 일이야. 이 표를 때려야지. 아, 응? 뭐가 그렇게 골치가 아프십니까? 어이, 그 골치 아프신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이거 왜들 이러시나. 골치 아프다는데 유도신문을 하고 이거 딴 데 가봐야 돼. 아이고, 아니다. 골치 아프신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도 집장만 하랴 살 현장만 하랴 정신없는데 의원 100여 명 인수로서 전국적인 신당 만드느라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야, 알아주니 고맙소만은 그보다 그 하물의 뜻들 때문에 합리죠. 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그 합작파 의원들 말인가? 요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에, 그 사람들을 우파를 벌인 배신자들이라고 썼던데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지요. 어,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 저, 나도 쓴 일 없어. 어느 신문입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친구파가 분당은 말고 합작을 해야 한다는 건 그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나 그 구파가 신당 발족을 선언한 이상은 이제 어느 쪽으로든 태도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을 지키다고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내앉겠지요. 민주당이라면은 심파예요?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아니, 진산 선생님 이렇게 쉽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적군의 아군을 뺏기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적대적으로 볼 시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아, 전국 안정이 지상 과제인데 그 사람들이 구파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이나 변절로 봐서는 안 되지요. 오시죠. 전국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에, 그 사람들이 심파 쪽에 남기를 원한다면은 격려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에, 나는 그 사람들을 억지로 붙들거나 그 비방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진단 선생님. 지금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거 대서 특필해도 괜찮겠죠? 오,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이 말이 신문에 실려서 나가면 난 구파 동지들한테 몰매를 맞습니다. 아, 이건 어디까지나 그 우리끼리 사석에서 하는 사담이니 그렇게들 아시고. 아, 이게 참 그 골치 아파서 좀 피해 나왔더니만. 야, 그럼. 이게 써버려? 아니, 전개 파문을 일으킬 그런 소리를 함부로 써서야 이거. 아니, 자네 쓸 거야? 이봐, 신당 준비로 눈껏 뜰 새 없이 바쁜 진산이 여기 뭐 때문에 나타나겠어? 난 가. 어, 아, 이 기자. 아,
맞아. 의도적이야. 아니, 진산이 이런 말을 해? 아하, 그럴 리가 있나? 뭔가 잘못 전해졌겠지. 원을으시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신문에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보셨습니까? 보긴 보았으마는 사석에서 사담을 한 걸 너무 크게 썼더군. 그럼 오보란 말이? 오보면 아니라고 반박 성명을 내야지요. 내야 합니까? 그걸 꼭. 유 의원님, 혹시 의도적으로 에드벌론 띄워본 거 아닙니까? 의도적이라? 왜? 뭐 갈 사람 가는 게 낫지. 안고 있어봤자 이 자꾸 내분만 일으키고 이 분당 반대만 외쳐대면은 이 우리만 분열병 환자로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진산. 네, 박사님. 태도를 확실히 밝히시지요. 의도적이요, 아니요? 글쎄요. 굳이 밝히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뭡니까? 신파로 갈 사람 가도 좋다고 났는데 사실입니까? 의원 하나 확보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런 소리 마구 해도 됩니까? 지난번 국무총리 인준 때 투표로 진 일을 잊었습니까? 예? 이건 무슨 이거 약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리를 약속 받았습니까? 일국의 국회의원이 진산 선생 주머니 속에 알사탕입니까? 마음대로 던져주게! 딱 까놓고 밝히세요! 얼마 받고 흥정을 했습니까? 예? 진산은 낮엔 야당하고 밤엔 여당한다더니 바로 이걸 보고 하는 소리구만. 맞습니다. 살을 베어내고 뼈를 꺾는 자가 진산이라니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몰라. 진산이 장관 자리가 탐난다면 누굴 믿기로 하냐라도 지금 당장. 그리고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가한다고 말한다고 안 갈까요? 얼마나 먹었냐고? 진산이가 언제 누구 돈 먹었으면 혼자 배불린 적 있어? 돈 줄 사람 있으면 돈 다 가져오라고 하죠. 지금 당사도 구해야 하고 지방당도 정비를 해야 하고 의원 활동비도 줘야 하고 돈 쓸 일이 태산 같은데 돈 줄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데려오시오. 진산이 하나 역적지에 우리 당을 창당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역적지를 하겠소. 입만 갖고 정치가 되고 뜻만 갖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니야. 야, 진산의 의혹을 만들어 창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시장에 내다 파시오. 합작파 민관식, 이충환, 김명윤, 김판술 등 분당을 반대하는 구파의 잔류파들. 와들, 말씀들이 없으십니까? 분당론자들이 하는 말대로 우리가 무슨 배신자나 변절자라는 죄의식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당치 않은 말씀이요. 배신자와 변절자는 우리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분가를 버리고 뛰쳐나가겠다는 분당론자들이야말로 배신자요, 변절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주당을 지키자는 고수파여 정통론자입니다. 일찍이 민주당을 창당한 유석 선생은 늘 빈대 잡기 위해 초가 삼간 태울 수 없다 하시면서 항상 국가와 민족을
먼저 내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전국의 안중이요. 지키고자 하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양자 선택을 해야 할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민주당에 그대로 남을지 신당에 참여할지를 결정합시다. 또 침묵하십니까? 그러면 끝내 민주당도 신당도 아닌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구파는 이미 우릴 버렸어요. 배신자 비호절자로 낙을 찍고 제명을 하자는 자들까지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에, 유진산 의원이 우리 보고 떠나도 좋다고 했는데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소리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의 진위가 어떻든 우리는 이제 정가의 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국 안정에 대의명분에 충실합시다. 명분이 뚜렷한 이상 우리는 반드시 여론과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할 것 없이 결정합시다. 거수로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자, 박수로 합시다. 나는 민주당을 지키겠어. 민주당 잔류를 결의함으로써 이들 구파에 합작하는 하루아침에 여당 의원이 됐고 드디어 3개월여에 걸쳤던 민주당 신구파 갈등의 정점이 찍혔습니다. 11월 8일 구파는 신당 발기 준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는 구파의 원로 백남훈을, 부위원장에는 김도연을, 간사장에는 유진산을 선출했습니다. 의원 수는 민의원 65명, 참의원 17명. 같은 달 24일에는 100명을 신민당으로 하여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그리고 민주당 심판은 구파 잔류파와 민정구락부와 한 명을 포함한 22명의 민의원 의원을 받아들여 대망의 과반소의석 117석에 7석을 초과하는 124석의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상호간에 신구파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당당히 민주당과 신민당의 대결입니다.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제2공화국이 시작되고 오늘처럼 기쁜 날은 처음일 것입니다. 이 기쁨을 선사해 주신 소위 합작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이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바람과 우리의 뜻을 마음껏 펼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만 있으면 일이 됩니까? 속된 말로 밀가루가 있어야 떡을 하지요. 자금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 문제를 거뜬히 해결하고 돌아온 분이 여기에 또 계십니다. 재무부 장관 김영선 씨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 미국에 가셔서 탁월한 외교 소환으로 우리가 바라던 그 이상의 건설 자금을 확보하고 개선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 있고 자금 있고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운영 계획과 설계도일 것입니다. 흔히들 제2공화국이 출발하고 한 게 뭐가 있느냐?
신구파 싸움밖에 한 게 더 있느냐? 흔히들 그렇게들 말하고 비방들을 합니다. 싸워봤자 불과 두어 달 남짓 티격태격 했는데 한 20년 싸움만 한양 소문이 났어요. 이 점은 지금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시는 기자분들의 공로가 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싸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판 뒷전에서 불철주야 말없이 설계도를 그리고 운영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예, 이것이 구체화되는 날 전략농민과 도시 실업자들은 기쁨에 넘칠 것이오. 이 나라 이 강토의 모습조차 바뀔 것입니다. 예, 이 계획은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제목만 밝힌다면 국토개발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국토개발사업. 장면 정권이 설계한 이 청사진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채 5.16을 맞게 됩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그대로 옮겨 경제개발기획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아, 저 소문은... 다녀. 예, 이렇게 자꾸 제지를 당하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최총장을 제지한단 말이야? 유엔군 사령관 맥루도 장군입니다. 네, 그 사람이 무슨 제지를 했기에 그러십니까? 뭐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최근에 와서 장성들의 인사 문제에 너무 심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군 사령관인 장도영 중장이 자진 예편 신청을 했는데 무조건 반려하라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형식만 의견서이지 완전한 지시였습니다. 장도영 중장? 장 중장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본인도 예편을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진당 당시에 유명한 정치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실이야 모르지만 나도 그 장 중장이 이기붕의 양아들이란 소문을 들었어요. 뭐 비단 장중장뿐만은 아닙니다. 능력이나 그 과거의 행적은 아랑곳도 없이 영어 마디나 하고 사교성이 있어서 미국 쪽과 이거 친분이 있는 장성들은 거의 예편을 시키지 말라고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군 계획이 한참 추진되고 있는 중에 이 이름난 장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줘야만 효과가 오를 텐데. 이렇고서 이거 제가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박사님, 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아이, 최 장관. 예. 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유교 당시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서 넘겨준 뒤로는 엄청난 군사자금도 그 사람들이 대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군 내부에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나 그 한미합동작전의 원활석이라는 명분으로 여지껏 관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줄 압니다만 정군 문제만은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군은 군 내부의 혁명과업 완수입니다. 파몽대장 성명서 사건 이후 최 장군과 맥루도 장군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데. 아,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파몽 맥루도는 전력약화를 우려해서 감군을 반대했어요.
우리 장부 역시 이 감구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분야에 누구든 간에 이 자기 사람 자르는 것을 반가워하겠습니까? 막 그런 의미에서 이 파모와 메고르더는 우리 한국군을 후원한 것이고 이 최장군 편든 것이 아닐까요? 파모 사건 이후 메고르더 장군을 만나서 제가 그런 의미의 말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군 문제만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얘기를 해보지요. 한미 양군의 순회되시는 분 사이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면은 김일성이가 좋아합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좀 두어두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부디 좀. 그럼 전 박사님 말씀만 믿고. 아참, 박정희와 박병건이란 장군 있습니까? 아 예, 제 참모들입니다. 박정희 소장은 작전 참모부장이고 박병건 소장은 인사 참모부장입니다만. 그래요. 그럼 그 자리가 요직 아닙니까? 네, 육군 내 최고 요직이죠. 아니 그런데요.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상한 얘기라뇨? 자, 아무도 데려버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미국 국방성 요직에 있는 사람이 김 장관에게 두 사람이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선처하라고 했답니다. 쿠데타? 박정희 장군과 박병곤 장군 말이요. 아니 무슨 근거로요? 뭐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육군 내에 연관급 장교들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감군 씨에 예편을 시킨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CIA 정보망에 깔려있긴 하지만은 국방성에서까지? 김 장군은 무슨 눈치 같은 걸 챈 거 없습니까? 글쎄요. 사람을 의심하면 한이 없는데. 아니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편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주의해 보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죠. 쿠데타 모의라면 4.19 이전이 아닐까요? 아 그땐 총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봤을 테고. 그리고 그 파모 장군 장난은 아닌가? 감군 반대로 성명서 싸움이 벌어지고 하극상 사건이 나자 그 배후의 주모자로 박정희 장군을 떠올리고 밀어내려는? 박병곤 장군은요? 아 예, 그분을 흔히들 족청계 출신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철기 장군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족청은 민족청년단의 약칭. 철기는 이범석 장군으로 과거 족청 단장. 그러나 박병건은 실제는 족청 출신이 아니고 과거 이범석이 국방부 장관 시절 보좌관을 지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범석 장군의 족청은 이념이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극우파적 색채를 띠고 있어서 혼란기 때마다 위험시당하는 입장. 그리고 이 박정희 장군이 이 정군을 워낙 강경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 대상자들이 미국 쪽에 속살거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허나 유엔군 작전처에서도 박 장군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건 또 왜요? 그 사람 그 과거의 이력 때문에. 뭐 김 장군은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소문만 들었지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아, 그 문제라면은 총장 각하께서 차장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래? 저 그럼 곧 다녀오겠습니다. 1948년 11월이면 여순 반란 사건이 막 진압이 됐을 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박 장군 사건을 김 차장이 담당을 했었단 말이죠. 직접 수사는 1년대 정보주임인 김창룡 대위가 맡았고요. 저는 정보국 부과장으로서 총괄적인 지휘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록은 있어? 6.25 때 소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차장이 그 저간의 사정은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니오. 거의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새삼스레 제기됐습니까? 총장께서 그러시더군요. 그 박 장군도 이제 본부에 왔으니까 영어, 골프, 춤 뭐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영어, 골프, 춤?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 유엔군 장성들하고 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내가 영어, 골프, 춤을 못 쳐서 직무상에 무슨 하자가 있었단 말이야? 미안해. 김 차장에게 공연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못하는데요. 뭐. 그래. 여지껏 그 말만 했어? 아니, 뭐, 저 이것저것. 나도 다 알고 있어. 최근 2, 3차 갑자기 미국 놈들이 찾아와서 방어 계획표를 보자느니 어쩌자느니 하는데 그거이 다. 어놈이 날 중상 모략해서 내 약점을 캐내려고 하는 수작임이 틀림없어. 어디 해볼 팀은 해보라지. 방송의 터에 감히 아유 참 정말. 헬로 미세스 박. 네? I love you. You love me? 에? 어머 참. Do you play 골프 앤드 댄스? 왜 이러세요 갑자기? 뭐야 갑자기야! 개새끼들. 네놈들이 먼저 그만두나. 내가 먼저 그만두나. 두고 보자. 아, 여보세요. 여보, 나예요. 근데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소식? 소식이 아니 무슨? 당신 예편 신청 반려됐는데 아직 소식 안 갔어요? 뭐야? 반려됐어? 근데 그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반려시키라고 해놓고 내가 모르면 어떡해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이번 토요일에 꼭 올라오세요. 수고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파티 한번 열어줘야죠. 알았죠, 여보? 알았어. 아무튼 수고했어. 그래, 토요일에. 우리는 장면 내각의 재출발과 함께 젊은 날의 박정희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간의 자료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해 보겠습니다.